삼성서울병원의 첫 외래진료를 앞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외래진료 방문 전 진료 의뢰서 또는 소견서, 검사 결과지, 약 처방전과 함께 영상 CD 및 조직 검사 슬라이드가 있다면 준비해 주시고 서류 발급 및 본인 확인 시 필요한 신분증도 챙겨주세요. 진료 의뢰서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하니 방문 전 여유를 두고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외래 진료 시 하루에 한 대, 1회에 하나여 무료 주차가 가능합니다. 셔틀버스는 수서고속철도역, 지하철 수서역, 일원역과 병원 본관, 암병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는 본관, 별관, 암병원, 양성자치료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료 예약 후 발송되는 알림톡을 통해 방문해야 할 건물을 확인해 주세요. 진료 당일에는 앞서 말씀드린 준비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예약 시간에 맞춰 내원하시면 됩니다. 단, 영상 CD 자료가 있을 경우 30분 전에 방문해 주세요. 진료받을 건물에 도착하시면 알림톡으로 발송된 QR 출입증을 태그한 후 출입 게이트를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도착 접수기로 접수해 주시고 도착 접수기 이용이 어려울 경우 진료받을 외래 진료과를 찾아가 도착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암병원에서 첫 외래 진료를 받는다면 암병원 1층 첫 방문 데스크에서 도착 접수를 진행해 주세요. 접수하지 않고 기다리실 경우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도착 후 접수해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첫 외래 진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